살면서 누구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결혼 전에는 사랑이냐 조건이냐. 결혼한 후에는 남편들이 엄마냐 아내냐.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와요. 근데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 엄마나 네, 아내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랑을 하면서 혹시 후회되는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치? 네. 저는 다투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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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나중에 쌓이면 결국은 폭발하죠. 예, 폭발을 해서.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잦은 싸움으로 좀 많이 하라 그러지 않나요? 좀 맞아요. 자주 그러니까 다투기도 하고. 참다 참다가 폭발하거나 잠수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맞춰 나가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잘못된 선택으로 모두를 파멸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 1월달 캐나다의 브릿지 워터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살 어린 소녀 카리사가 행방불명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이인데 실종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실종이 됐어요. 이게 12살 소녀. 카리사.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간 카리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엄마가 나와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카리사가. 아니, 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누가 납치를 하지 않는 보통 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면 자기가 나간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잠깐. 장난치러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던가.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게, 미국도 좀 뭔가 이제 엄마가 장 보면서 애들은 뭐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뭔가 이런 식으로 훈계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발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넓다 보니까. 카리사의 엄마도 너무 놀랐어요. 엄마는 바로 페니 부드로라는 사람인데요. 닮았죠. 닮았네. 너무 놀란 이 페니가 딸 카리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날 그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아이고.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아, 영하 12도 정말 춥거든요. 밖에 막 10분만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막. 바로 딸 카리사의 행방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눈보라 때문에 일단 수색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목격자마저 없는 상황에 너무나도 막막해진 경찰은 범국민적인 사건으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엄마 페니는 딸 카리사를 찾아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갔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보실게요. I'm just here to reach out to my daughter, Carissa.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you have lots of people who love you and want you home. Your mom is here, your dad, Shane, Byrne, your Uncle Joey, your Aunt Chrissy. We all love you. If there's anybody out there that knows, has seen her or anything, please call. 얼마나 힘들겠어요. 딸을 잃어버렸으니. 이 카리사를 향한 엄마 페니의 애끓는 이 모성애에 감동한 나머지 이제 국민들이 함께 카리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을 해요.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렇게 실종 13일 만에 카리사를 발견합니다. 13일 만에. 13일 만이면 그래도 살았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됐나요? 살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사망을 했습니까? 불행하게도 딸 카리사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시신의 상태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청바지가 일단 반쯤 내려가 있었고, 속옷도 벗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성범죄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신속히 부검을 했는데, 카리사의 몸속에 정액이나 체액이 발견되진 않았어요. 이건 성범죄에 의한 살인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인이 뭐였죠? 살인이었지만. 사인은 바로 교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졸린 채로, 12살 아이가 목이 졸린 채로 죽은 거죠. 일단은 이제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카리사의 장례식이 진행이 돼요. 근데 엄마 팬이 아까 그 실종됐을 때 인터뷰 영상에서 보셨듯이 모성애가 대단했잖아요. 정말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남편에게 매달린 채로 장례식을 지켜봤고요. 결국에 어머니는 또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엄마 팬이도 팬인데 온 국민적으로 다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사람들도 엄청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 실종됐을 때 13일 동안 카리사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이 캐나다 국민들 역시 카리사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 찾아가서 추모 행렬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4개월이 흐른 후 6월이 되던 어느 날 드디어 범인이 체포가 됩니다. 아, 그래서 잡았구나. 범인은 놀랍게도 범인의 정체는 바로 엄마 팬이었습니다. 네? 아, 이게 말이 되는 왜? 그 국민들에게 뭔가 찾아달라고 호소했는데 자기가 죽인 거였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체포 당시의 상황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울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저 울음을 모르겠어요. 잡혀서 우는 걸. 와, 딸을 잃어서 울 자격이 있냐? 진짜 울 자격이 있는 진짜로 자기한테? 이쯤에서 엄마 페니가 아까 인터뷰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I'm just here to reach out to my daughter. Carissa,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you have lots of people who love you. Please just reach out to someone. At least call. 카메라를 막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We all love you. 완전 여우주연상인데? 와, 난 이 이후의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너무나도 이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텐데 먼저 이 페니의 과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페니는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했어요. 이때 같은 마트의 정육점에서 일하던 폴 부드로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둘은 사랑의 결실인 카리사를 갖게 돼요. 그래서 혼전 임신이긴 했지만 우리 잘 키워보자 라는 약속을 하고요.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페니의 남성 편력으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성 편력? 이제 폴의 아이를 임신을 했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임신한 상태에서? 네, 임신한 상태에서. 와, 임신하고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상대방의 남자는 바로 같은 마트에서 또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 쉐인이었습니다. 얼굴을 잘 보세요. 심지어 그의 나이는 10대였고요. 19살이었어요. 이 남성 쉐인의 성은 부드로였습니다. 부드로? 부드로. 폴 부드로, 네, 쉐인 부드로? 폴 부드로고 네. 카리사도 부드로고. 뭐 팀착인가? 놀랍게도 폴과 쉐인은 형제 사이였습니다. 형제? 와. 친 그냥 형제였어요. 네. 도련님이랑 도련님이랑 사랑에 빠진 거죠. 약간 정상이 아닌 그림이잖아요. 아니 그럼 팬이 혼자 짝사랑한 거예요? 쉐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연히 단칼에 거절을 해요. 이건 좀 아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거절을 해요. 다행히도. 이 단칼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먼저 쉐인이 거부를 해도 다가가서 키스를 시도하거나 심지어 폴과 페니가 함께 있을 때조차도 계속 추파를 보내요. 너무 이 일반 상식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를 막 듣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쉐인도 되게 상식적인 남자였으면 좋겠지만 결국 쉐인도 페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쉐인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걸 알고는 있어요. 그나마 이제 상식이 개념은 있는 거죠. 그래서 페니에게 얘기해요. 형과 관계를 끝내던가 이렇게는 진짜 나 못 만나겠다 라고 선언을 해요. 쉐인의 제안을 듣자마자 가방을 바로 싸서 집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형도 알았을 거고 알았겠죠. 형제 사이가 완전 끝났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폴은 아이한테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페니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우리 관계고 그렇죠. 애기는 애기다. 아버지고 싶은 거네요, 폴은. 뱃속의 아이 대신 눈앞의 사랑을 택한 이 페니는 쉐인과 잘 살고 있습니까? 결혼을 해요, 둘이. 어찌됐든 페니와 쉐인은 결혼까지 골인을 하고요. 형의 딸인 카리사를 낳았잖아요. 이 둘이 잘 키우자라는 약속을 하고 살기 시작해요, 셋이. 근데 쉐인이 딸 카리사를 정말 본인의 딸처럼 우선순위를 페니보다 카리사에게 더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리사를 너보다 잘 키울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고 폴까지, 형인 폴까지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 둘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 쉐인이. 그렇죠. 너무 바쁜 쉐인 때문에 페니는 카리사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불만이 왜... 이거 이건 근데 당연한 독방 거잖아요. 독방 육아. 산후 우울증도 있고. 네. 그렇죠. 독방 육아의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보다는 아직 자기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인지 이런 결정을 해요.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페니는 2007년 초 카리사가 11살이 되던 해에 대형마트에 다시 취직을 해요. 또 왜 마트로? 지민 씨의 예측이 맞습니다. 버논 맥컴버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버논에게 푹 빠진 이 페니는요, 카리사, 딸 카리사의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친아빠 폴한테 좀 데려가라, 나 못 키우겠다 라고 보내기까지 해요. 아, 진짜 애가 물건도 아니고 이 카리사가 무슨 죄인가 싶어요. 이 폴이 카리사를 데리고 떠나요. 떠나고 페니는 이 새 남자 버논이 기다리고 있는 새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이 카리사는 또 이제 친아빠 폴을 따라서 갔잖아요. 근데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엄마 페니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페니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새 남자랑 새 살림을 지금 차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침 또 이 페니와 이 버논이 사는 아파트가 되게 좁았어요. 방 두 칸짜리 되게 작은 아파트였는데 카리사가 돌아와서 작은 침대와 화장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방에서 생활을 시작해요. 세 명이서. 이 좁고 갑갑한 방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모든 상황들을 엄마 탓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엄마 탓이 크죠, 지금. 엄마, 그냥, 네. 그냥 엄마가 너무 무책임해서. 12살이 엄마 탓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죠. 이 두 사람의 다툼이 점점 더 늘어가면서 쉐인과 다르게 카리사에게 애정이 당연히 없는 버논은 서서히 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버논은 페니에게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합니다. 나야 딸이야. 둘 중 하나 선택해. 초딩이야, 진짜. 이건 정말 분명 헛소리잖아요. 그런데 페니가 이거에 좀 반응을 해요?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인 버논을 잃는 것보다 딸인 카리사를 잃는 게 낫다. 카리사만 없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걸 얘기를 했대요. 엄마로서에 대한 어떤 자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낳은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버논도 선택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죽일 거야 말 거야는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내보내든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 결정하라 이 얘기했을 텐데. 아무튼 뭐 엄마 페니는 카리사를 버리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 잠시 대화 좀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후에 카리사에게 내리라고 하죠. 이 순간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밧줄을 꺼냅니다. 내리자마자 카리사를 향해 달려든 페니는 그대로 카리사를 눕혀서 목을 졸라대기 시작해요. 그것도 밧줄로.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것 같네요. 이게 말이 되는 스토리냐고 이게. 근데 너무 슬펐던 게 카리사는 당연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엄마 왜 이래. 발버둥을 치는데 서서히 힘이 빠졌고 카리사는 당연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엄마 왜 이래. 발버둥을 치는데 서서히 힘이 빠졌고 한마디를 남긴 채 숨이 멎고 맙니다. 부탁했어. 마음이 돈. 엄마 그러지 마.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못 읽겠다.
이보다 더 최악의 이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없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 엄마 페니는 숨이 멎은 딸 카리사를 질질 끌고 유기하기 좋은 곳으로 향해요. 이때 시체가 땅에 쓸리면서 바지가 벗겨졌던 거고 그대로 버리고 떠납니다. 잘 됐다라는 생각까지 했대요. 차라리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성범죄처럼 보이겠구나. 거의 역대급 사이코 아니에요?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센 이야기 중에 아니 4개월 만에 잡혔잖아요. 그럼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주변에 증언이 있었는데 이 실종된 이후에 페니와 버논이 성관계하는 소리가 그 이전보다 더 잦아졌대요. 자기는 즐거웠던 거야, 지금 그 이후의 모든 순간이. 게다가 하루는 페니와 버논이 크게 다툼을 했어요. 다툼을 벌였는데 이때 버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넌 날 끌어들였어! 라고 화내며 뭐 소리까지 쳤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경찰은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 수사를 하기로 해요. 먼저 이 경찰은 암흑가의 조직원으로 위장을 해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몰래 세팅한 후에 페니와 보논에게 접근을 해요.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라는 은밀한 제안을 건네요. 페니는 나는 내 손으로 딸의 목숨을 앗았어요. 뭐 자랑스럽진 않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느꼈어요. 라고 태연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백들은 생생히 녹화가 되고 있었고요. 페니를 법정에 세웁니다. 페니는 결국 살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페니의 재판을 진행한 스튜어트 판사는 재판 도중에 페니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카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You can never call yourself mother. The words mommy don't are there to haunt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은 결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라는 말이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